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키워드로 준비를 하셨나요? 예, 오늘은 그 자본시장의 그 빌런에 대해서 그 겨냥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사실 어제 그 임원회의가 저 열렸는데요. 금감원 그 임원회의가 이제 비공개 회의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통상적으로 임원회의 내에는 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. 근데 어제 끝난 뒤에 한 11시 한 30분 넘어서 갑자기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의 이제 그 임원회의 비공개 발언을 저 금감원이 그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. 그 내용에서 그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증권사, 자산운용사,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얘기하면서요. 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저 언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 자본시장의 뭐 이른바 뭐 빌런, 악당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좀그 정확 그 조사를 전방위로 지금 하려는 그런 분위기라서요.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최근에 요 이야기가 약간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은 한가 사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? SG발 이후로 5개의 종목이 갑자기 의문의 하한가행에 가면서 좀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요 이야기도 아무래도 언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4월 달에 그 주가 조작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요. 그런데 이번 달에도 6월 그 14일 날그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해가지고요. 그때도 좀 이거 왜 이런가 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의혹이 드러나서 관련돼서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보고 나서도요, 요두 번째 것도 저 어제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의 임원회의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. 요런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제 하한가 사태 관련된 이런 우려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요. 이번에 이제 주가 조작된 다섯 개 종목이 사실 저첫 번째 사례랑 거의 좀 형태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뭐그 유통 그 주식량이 이제 소량인 그런 이제 주식을 대상으로 했고 그 2000년부터 해서 약한 3년간 스멀스멀 주가를 이제 반등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그 하루 만에 뭐한 하한가로 이제 기록한 게그첫 번째 사태랑 똑같아서 이렇게 사실 주가 조작 사태라는 게그몇 수년을 걸쳐가지고 일어났다가 이번에 하한가가 이렇게 터지는 거는 참 이례적인데 1년에 이런 사건이 뭐 상반기에 벌써 두 번이 일어나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.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하고, 그렇다면 이 하한가 사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나요? 좀 밝혀진 게 있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보면은요, 정부나 이제 수사 당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밝히진 않았는데요. 근데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그 이복현 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가서 얘기를 한게이 사건에 대해서 그 오래 전부터 그 챙겨왔던 건이다. 빠르게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요 사건이 아마 조만간 원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긴 할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밝혀지고 있는 원인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사건 그 주가 조작 사건과 비슷한 점은 좀 많이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나태가 난 거는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.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 차액 결제 관련된 그 CFD가 이제 주가 조작 통로가 돼서 그거를 통해서 저 주가 조작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반대 매매가 일어나니까 이게 확그 떨어진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CFD하고는 상관이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도 현재까지는 아주 뭐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
된 거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매물을 던지는지 알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. 요 점은 좀 다른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1차 때 그 반대 매매를 겪었던 그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뭔가 이게 이상한 그 기운이 나니까 반대 매매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공포 때문에 매물을 함둑에 두 개씩 계속 던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하한가를 기록했다. 그런 좀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예, 통로가 어디냐 이 차이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언제 풀리게 될까요? 예, 저도 요거에 대해서 사실 그 이 결정을 한 게 그 한국 거래소에서 좀 결정을 한 거거든요. 근데 한가가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앵커님께서도 보셨지만 주식을 많이 보시면 한가를 매번 많이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당일날 바로 이 그 거래 정지를 한다는 그게 결정이 발표가 됐거든요. 사실 이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결과라서 뭔가 여기서부터가 약간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요거를 그 결정을 해서 했는데 어떤 조항인지 한번 찾아보니까요. 근거 조항이 시장 감시와 관련된 그 조치 제12조입니다. 이게 좀 거래 상황의 급변 또는 그 풍문 등과 관련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 그 최대 매매 거래 정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. 여기 근거가 되는 거는 뭐 풍문 등 이게 풍문이라는 게 여기 뭐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이 풍문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저 그 거래 정지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언제 풀립니까? 이렇게 저희도 그 기자들과 함께 그 거래소에 물어봐도요. 현재로서는 거래소에서는 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고 하고요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거래소에서 사실 정지를 했지만 이 조치는 사실 그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 그리고 지금 현재 저 검찰에서도 그 남부지검에서도 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개 기관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네 개 기관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을 발표한 뒤에 그 다음에 아마 그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금감원 가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좀 언제 그 네. 조만간 이제 그 국민들께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언제 이제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르면 어쨌든 이번 주에 뭔가 메시지를 내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그래도 이달 중 안에는 뭔가 결과가 좀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취약한 게 좀 잘 드러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사실 대책도 나올 텐데 이미 뭐 금융당국에서 사실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. 어떻게 뭐 취재를 하셨습니까? 예, 현재 그 금융감독원하고요, 금융위원회랑 그 남부지검하고 거래소가 이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 이복근 원장이 이제 신속한 결과를 이제 예고했으니까 아마 이번 달 중에는 뭔가 이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네. 그 전에 그러면은 이 그 결과 발표하고는 별개로 그럼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한 뒤에 결국 이제 주가 조작이 또 일어났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하한가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해보니까요. 현재로서는 뭐 제도 개선도 금융위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금감원에서 좀 그물망 조사처럼 정말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나 할 정도로 그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. 그 알아보니까 현재 18개 증권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건 지난달에 그 밝힌 건데요. 그거는 이제 CFD 관련돼 가지고 계좌 이제 40개월치 3,400개 거래 내역을 사실상 이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뭘 하고 있냐면 유사 투자 그 자문업에 대한 이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아시겠지만 이제 4월 달에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라덕현 대표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폐업을 했다가 또 미등록 업체를 또 해가지고 한 것처럼 상당히 이런 그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한 그런 거 시장도 혼탁하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
그 주식이 조금 조금씩 오르고 코스피가 오르고 이제 그 일부 이제 뭐 종목에서도 좀 이제 반등 기세가 있다 보니까 또 리딩방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유사 투자 자문업과 함께 리딩방 조사를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어. 그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온라인 카페에 대한 또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요건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발견된 건이 그 주식 그 포털 카페 운영자분이 이제 지금 압수수색도 네.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도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그 통정 매매나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쪽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대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뭐 대책이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투자자들은 뭐 늘 그랬듯이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역사상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게 사실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미국의 시장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도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은 아직은 그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좀 대책들은 어떻게 나올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도 앵커님 말씀처럼 이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저도 기사를 쓰고 그러면 이제 저 많은 이제 독자분들이 과연 이 대책으로 과연 막을 수가 있겠냐 그런 저도 궁금증과 의문증이 들어서 그 주가 조작 요번에 그 사건이 터진 지난 14일 날 저 서울대 이제 김우진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을 이제 그 찾아가서 관련돼서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또 일어나고 하는데 과연 오랫동안 이제 이쪽을 봐오신 금융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여쭤봤는데요. 방금 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미국에 이제 보니까 버나드 메이도프가 이제 2009년 이제 금융 위기 그 당시에 그 다단계 금융 그 사기로 해가지고요. 그때 엄청난 이제 투자자 피해도 일으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때 2009년에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건도 보면은요. 이런 이 정도의 이제 그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세게 선고가 되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좀 뭐 그 숨지기도 하고요.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거의 사실상 종신형을 주는 이런 주가 조작의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양형 기준이 알아보니까요. 한 15년에 좀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수백억 원의 주가 조작을 하도요. 이거를 그 과정에서 법원에 그 부당 이익 산정을 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쉽지는 또 않다고 해요. 검찰이나.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산정에 실패하면 수백억 원을 주가 조작을 해도 한 5억 원만 벌금만 내면 그냥 땡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여의도에서 어제도 모 분한테 얘기하니까 뭐 몇 년 전에 주가 조작을 하다가 그 걸리신 분도 몇 년 갔다가 수백억 이익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좀 처벌이 너무 약하다.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. 특히 좀 주식시장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은 요 사건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른 사건들도 현재 조금 대기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? 예, 맞습니다. 그걸 어제 좀 임원회의 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서요. 야, 참 금감원이 이번 여름에 여기저기 참 바쁘겠네요. 그렇게 좀 그 조사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요. 한 몇 가지 벌써 사례가 됩니다. 우선은 주가 조작 관련된 그 한가 사태도 어제 그 이복현 원장이 언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전 거래 관련된 이제 그 손실 보전 혐의 그것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. 그거는 그 KB랑 지금 하나증권이 지금 의혹이 지금 쌓여 있어서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관련된 좀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 이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이제 잡혀가지고요. 그건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부 이제 감사를 벌이고 있다. 그것도 지금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CFD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돼서는 지금 그 임직원이 좀 연루가 돼서 곳곳은 금감원이 적발을 한 뒤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. 키움하고 교보권이 있고요. 최근에는 또 내부자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좀 한행 컴퍼니 이제 직원이 또 적발이 돼서 검사
그 검찰이 좀 수사 중인데 요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 어쩐 향후에 요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. 요런 입장을 밝혔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작전주도 좀 점검을 하겠다라고 예,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의 주요 좀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어떤 내용들 나왔나요? 예. 그 올 상반기에 2차 전지주가 많이 이제 오르면서요. 예, 그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본인 돈을 투자도 하기도 했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찾아보면은요. 최근에 이제 그 16일 기준으로 하면은 19조 원이 넘었는데요. 이게 아마 그 지난 이 4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제 최고치라니까요. 이 두 번째 주가 조작 사건이 터져도 그렇게 해도 계속 올라갔습니다.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요. 네. 비투하는 종목 중에 뭐 2차 전지, 뭐 한 반도체,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 관련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특히나 2차 전지 주, 2차 전지 뭐 관련 주 등에 대해서 좀 이쪽에 좀 무늬만 2차 전지 주. 그리고 실제로 뭐 사업을 하지도 않은데도 그런 사업한다고 이제 홍보를 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좀 조사도 한다고 하고요. 지금 현재 이제 공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2차 전지주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 목적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지금 공시 강화, 제도 강화, 그 제도 강화 방안도 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